고고 2부도 알짜 정보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준비 잘 하실 수 있게 혹은 인생 2부 성공적으로 보내실 수 있게 투자에 나서 보자고요. 함께 하실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더 좋은 부동산 연구소 고경재 대표, 탑스케일 부동산 투자연구소 전영준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성공 비법 전해드립니다. 전화 많이 주세요. 02-07-76357번으로 받겠습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알짜 정보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데드타운의 오명을 벗고 자족도시로 변모하는 곳, 강동구 암사동으로 갑니다. 제2경부고속도로 9호선 4단계 연장 같은 교통호재는 물론 첨단 업무 복합단지 조성이라는 대형 호재까지 안고 있는 지역인데요. 바로 만나보시죠.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 7분 거리에 있습니다. 2018년 3월에 준공됐고요. 6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2개, 베란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임대 예상 금액은 2억 6,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예상이 됩니다. 오늘은 서울의 동쪽 강동구에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떤 입지에 주목을 해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업무가 조성되는 지역이고요. 그리고 또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있고 이러한 개발 호재가 다양하다는 점에 주안점을 두시고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지역의 입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하철 8호선입니다. 암사역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지하철 5호선, 5호선이죠. 명일역을 도보 7분 거리로 이용할 수 있는 다불역세권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굉장히 광역교통망이 잘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외곽으로의 진출입이 굉장히 편리한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서울 올림픽대로를 이용한다면 강남으로의 접근성, 20분 때면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외곽 순환도로랄지 중부고속도로,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 그리고 구리 포천간 고속도로까지 이렇게 다양한 광역교통망을 이용할 수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강남권 진입이 굉장히 수월하다. 아까 말씀드렸고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자, 홈플러스랄지, 그리고 이마트, 백화점, 그리고 영화관, 그리고 구민회관, 주민센터, 도서관 등 이러한 편리한 문화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이는 재래시장도 있기 때문에 저렴한 물가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가까이에는 네,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도보 5분 이내면은 이용할 수 있는 학세권이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암사 생태공원이랄지 길동 자연공원 등 커다란 그런 자연공원들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녹지 공간까지도 갖추고 있는 입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더블 역세권입니다. 교통망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려고요. 꼼꼼히 따져보셔야죠. 교통호재 가득한 곳입니다. 호재 하나하나 열거해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세계 업무단지가 조성되거나 될 예정입니다. 이미 강동첨단 업무단지 2015년도에 준공이 돼서 약 44개의 유수한 기업들이 들어와 있고요. 약 15,000명의 상주 인구가 들어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바로 맞은편입니다. 이곳이 상일아시 쪽인데요.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작년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해제 심의 절차를 완료를 했고요. 그래서 올 말부터는 기업들에게 토지를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늦어도 내년부터 개발에 착공해서 2020년 정도면은 입주를 완료할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는 부지가 약 2만 7천여 평에 이르는데 상당히 넓은 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이 완성됐을 때 엔지니어링 관련 협회랄지 단체, R&D 센터 등 이러한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상주 인구가 약 1만 6천 명 정도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제 유발 효과도 약 1조 5천억 정도.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업무 조성 사업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유통기업인
이케아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벌써 사업자들을 선정을 해서 늦으면 올 하반기부터는 벌써 기업들이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이 굉장히 개발의 탄력을 받으면서 늦어도 2020년 정도면 여기 고덕 상업 업무 복합단지도 유통단지랄지 업무 상업 그리고 R&D 그리고 컨벤션 이러한 산업들이 조성이 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입된다는 것이죠. 이 세 개의 산업 조성단지가 완공됐을 때 약 7만여 명의 직장인 수요가 들어옵니다. 그야말로 큰 규모의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이 세 개의 산업단지에서 약 30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그런 경제 유발 효과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 강동구 지역이 이제는 핫플레이스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제2경부고속도로 사업이 있습니다. 이곳은 구례에서부터 시작해서 세종시까지 이어지는 제2경부고속도로인데요. 자 이미 1차는 성남에서 안성까지 그리고 안성에서 세종시까지 이뤄지는 이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안성에 우리 구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안성까지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지역도 있고 또 올 말 정도면 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늦어도 2022년 정도면 이 1구간이 개통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2구간은 안성에서부터 세종시까지인데 2019년도부터 착공을 해서 빠르면 2024년 6월 정도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스마트한 그런 고속도로로 개발이 됩니다. 따라서 서울에서 세종시까지 약 70분 되면 도달할 수 있는 굉장히 거리가 가까워지는 그러한 고속도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지하철 9호선 4단계 구간도 확정되어 있습니다. 자, 3단계 구간이 올 10월에 개통이 되는데요. 자, 보훈병원에서 강일 1지구까지 4단계 사업인데요. 자, 이 지하철 사업도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3단계 구간이 개통된다면 그 이후로 빠른 속도로 또 개발의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건물 특징과 가격 묶어서 볼게요. 자, 건물은 올 3월에 준공이 되어 있습니다. 총 6층 중 3층에 위치해 있고요. 자, 3베이로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넓은 투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방 두 개의 주방, 거실, 욕실. 욕실이 두 개입니다. 다용도실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외관은 대리석으로 이루어졌고 내부 같은 경우는 친환경 고급 자재로서 마감을 한 그러한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층은 필로티 구조로서 주차 공간이 확보되어 있고요. 그리고 CCTV랄지 엘리베이터 보안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무인 택배한 주문까지도 설치되어 있는 그런 투룸 다세대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투자 금액이 굉장히 좋습니다. 가격을 보면은 매매가가 2억 8천만 원입니다. 전세가 2억 6,50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 1,500만 원. 아주 소액으로 넓은 투룸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암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알짜 정보도 만나볼게요. 서리풀 터널 개통을 앞둔 강남권 알짜 지역 서초구 서초동입니다. 특히 지금 만나볼 아파트는요, 남부터미널역 3분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희소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데요. 업무타운 개발로 직장인이 몰리고 있는 곳 지금 떠나볼게요. 위치는 3호선 남부터미널역에서 도보 3분 거리에 있습니다. 2019년 6월이 준공 예정이죠. 14층 건물 내 8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굴고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3억 9,3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3억 2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 7,300만 원으로 예상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2억 3천만 원 활용을 한다면 실투자금에 1억 3,3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강남권인데요. 입지부터 꼼꼼하게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신축 아파트만 보실 텐데요. 이제 요즘 부동산 투자에 있어 이제 불황일 때나 호황일 때나 꾸준히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서초구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로 갑니다. 본 물건이 바로 3호선 남부터미널역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형 신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서초구 하면 이제 학군으로 인한 풍부한 수요가 몰려들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 매물 바로 인근에 뭐 초등학교, 중학교는 물론이고 뭐 이제 상문고등학교나 서울고등학교, 서초고등학교 이런 풍부한 학군으로 인하여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의 소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서초동 하면 바로 이제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스리플 공원이나 우민산 공원이 바로 접해 있으면서 또한 대형 백화점이나 대형 병원이 바로 도보로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생활의 인프라까지도 잘 발달되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서초동 하면 이제 풍부한 업무타운이 있나요?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서초대로나 강남대로 주변에 이런 업무타운이나 금융타운, 벤처타운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365일 임대 걱정 없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서초구는 바로 이런 부동산 투자에 있어 삼박자가 잘 갖추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경기와 무관하게 꾸준히 오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같은 강남이 아닌 것 같습니다. 녹지 풍부한 곳에서 학군 좋은 곳에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개발 호재도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하나씩 하나씩 열어볼까요? 네, 서초구 하면 이제 최근에 장대터널 개통으로 인하여 계속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2019년에 이제 장대터널 개통으로 인하여 이제 꾸준한 상승을 보이고 있는 지가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내방역에서 뭐 서초역이나 대란로, 잠실까지 이렇게 일직선으로 개통됨으로써 교통 호재가 최고로 앞으로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서초동 하면 바로 인근에 뭐 서초동이나 양재 우면 RNC 개발로 인하여 이제 4차 산업의 기업이 꾸준하게 입주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삼성전자나 LG전자 이제 4차 산업의 연구소가 꾸준히 입주하면서 서초동이 바로 엘리트 거리로 변모하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서초구 하면 뭐 많은 대형 개발 호재가 많이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인근에 뭐 이제 경부고속도로 지하 개발이나 뭐 롯데칠성부지 개발 이런 대형 호재가 바로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지역이 바로 서초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경부고속도로 지하도로 개발로 인하여 바로 교통 호재뿐만 아니라 바로 지상에 뭐 이제 공원과 녹지가 여의도 3배나 되는 녹지가 개발됨으로써 그만큼 주거 환경이 개선되는 지역이 바로 서초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파트만 또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다세대주택 아닌 아파트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뭐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제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3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단지형 신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019년 이제 6월에 준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 아주 저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큰 방 두 개와 별도의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뭐 1, 2인 가구는 물론이고 신혼부부에게 아주 탁월한 인기를 보이고 있는 본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14층 건물 중에 8층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 로얄층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또한 지상층과 지하층이 모두 주차장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1세대 1주차까지도 가능한 최고의 신축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엘리베이터는 물론이고 현관 보안문이나 CCTV, 무인 택배함까지 설치될 예정이기 때문에 입주 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본 아파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내부 인테리어는 최고급 자재로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만큼 탁월한 본 아파트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으로 바로 이어가 볼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총 분양가는 3억 9,300만 원입니다. 전세금 약 한 3억 2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7,300만 원으로 대한민국 전문 직장인들이 최고로 살고 싶은 동네 바로 서초구의 소형 아파트만 오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2억 3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1억 3,300만 원으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아파트만 오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초동 아파트 소개해드렸습니다. 더 큰 만족감과 투자 유망처 발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2077-6357번 계속 열어두고 있으니까 이곳으로도 전화 주시고요. 다음 물건도 기대해보면서 만나보시죠. 시흥시 목감지구 안에서도 중심 상업지역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뒤로 12,000세대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고요. 매화 산업단지와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가 완성되면 더욱더 확장될 시흥시 상권의 중심축. 자, 위치는요, 목감 택지개발지구 중심인 상업지구 지역 안에 위치해 있습니다. 2018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분양 면적은 137.2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70.9제곱미터고요. 10층 건물 내 1층입니다. 매매 금액 14억 4,100만 원, 임대 예상 금액 보증금 1억 4천만 원에 월 600만 원 예상되고요. 대출 가능 금액 7억 2천만 원 예상되는데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5억 8,100만 원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번에는 상가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위치가 택지개발지구 중심에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시흥시 같은 경우는 5개 신도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백옷 신도시랄지, 그다음에 이 목감지구, 그리고 장현지구, 그리고 능곡, 응계지구 이렇게 5개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약 15만 1천 명이 넘는 인구가 유입되는 핫플레이스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본 매물은 바로 시흥 목감 택지 개발지구 안에 있는 중심 상가, 중심 지역에 있는 중심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시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비역세권입니다. 근데 앞으로 2023년이면은 자, 이곳이 신안산선이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지역이다.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흥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일자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타운 역할을 했었는데 새로운 테크노볼리가 들어설 것으로 보이고요. 또 일반 산업단지도 가까운 곳에 들어있기 때문에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기 때문에 핫플레이스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본 지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고속도로망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강남 순환도로가 2016년이죠. 7월에 개통이 되면서 강남까지의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졌다는 것. 그리고 광명에서 수원까지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고요. 안양에서 성남까지 작년 말에 또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해안 고속도로랄지 외곽순환도로, 경인 2고속도로, 3고속도로를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한 그런 교통망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광명 KT 역세권이 3km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인프라들을 다 이용할 수가 있는데요. 자, 백화점이랄지 영화관, 코스트코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생활을 공유할 수가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목감 지역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약 12,000세대가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미 30-40세대들, 젊은 층, 그리고 자녀들이 많은 우리 젊은 층이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생활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고요. 소비가 많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있는 중심 상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비인구 따져봤을 때도 미래가치가 전망이 되는 곳인데요. 개발호재 빠르게 짚어볼게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서 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미 강남 순환도로가 개통이 돼서 강남으로 이동이 편리하고요. 자, 두 번째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사업입니다. 자, 61만 천여 평이 조성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이곳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곳에 인구가 약 11만 6천여 명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대규모의 테크노밸리 사업이다라는 것 특히 강조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신안산선입니다. 신안산선이 2023년 완공,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자, 올 말에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23년 정도 개통이 된다면은 목감역이 바로 생깁니다. 도보 5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변모하는 프리미엄 가치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매화 일반 산업단지입니다. 이곳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2019년 얼마 남지 않죠. 내년 말 정도면은 자, 이곳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요. 상징 인구가 약
만 600여 명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경제 유발 효과도 2조 5천억 정도. 상당히 큰 규모의 산업단지라고 할 수 있겠고요. 우리가 고용이 창출되고 그리고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자 이곳의 시흥의 가치가 무한히 커지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은 시흥 올곧에서부터 판교까지 이어지는 전철 복선 사업이 있습니다. 자 이 사업도 2019년 내년부터 시작해서 2023년 시흥 예, 그리고 광명 테크노밸리가 조성이 완료될 시점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과 30분 주목을 해보시고요. 이어서 건물 특징도 궁금해집니다. 네, 본 건물 같은 경우는 프라자 건물입니다. 지하 3층에 지상 10층으로 지어지는 상당히 큰 규모의 그런 올상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올 11월 정도면은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본 상가는 1층에 위치해 있으면서 약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약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높은 프리미엄이 형성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3면의 도로를 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광장도 접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본 상가의 직경력이 굉장히 우수한 그런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가 두 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특히 병원이 들어올 수 있도록 병원 입원용 엘리베이터, 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입점 효과도 누려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은요? 자, 가격은 굉장히 평수가 높습니다. 분양 면적이 41.5제곱미터, 41.5평, 그리고 21.5평 전용 면적이 상당히 넓은 점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매매 가격이 14억 4,100만 원입니다. 보증금 1억 4천에 올 600만 원이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대출 7억 2천만 원을 활용해 보셨을 때 실제 들어가는 투자 금액은 5억 8천 100이면은 자 1층 대로변에 접해 있는 이러한 약국 상가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 있겠습니다. 시흥시 상가까지 만나봤습니다. 이제 딱 하나 정보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을지로 다가역과 충무로역을 모두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사통팔달 교통만으로 4대문 안에 업무지구 임대수요를 흡수하고 있고요. 청계천, 남산 등과 가까워서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서울의 중심, 지금 안내합니다. 위치는 2호선, 5호선 을지로 4가역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있습니다. 2019년 11월이 준공 예정입니다. 14층 건물 내 6층에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 구조입니다. 매매 금액은 2억 9,2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 2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투자금 3,200만 원 예상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8천만 원 활용한다면 실투자금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서울의 중심으로 왔습니다. 충무로 5가는 어떤 입지적인 매력이 돋보이는 것이죠? 네, 본 물건은 이제 서울의 중심,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은 최근에 이제 1인 가구, 1인 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이제 주거와 사업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이런 멀티하우스라고 하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보이고 있는 물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은 바로 충무로역과 을지로 사가역의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탁월한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지하철 2호선, 3호선, 4호선, 5호선 이런 다중역세권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를 보이고 있는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충무로 하면 바로 인근의 명동이나 시청, 강화문, 종로, 동대문 이런 업무타운이 평풍처럼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제 365일 공실 걱정 없는 지역이 바로 충무로 5가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업무타운으로 인한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충무 하면 바로 인근에 동국대학교나 고려대학교, 한양대학 이런 대학과 임대 수요까지도 풍부한 지역이 바로 충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충무 하면 그만큼 임대 수요로 인하여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충무로 5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최근에 1, 2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이런 도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형 오피스텔이 이제 그만큼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서울은 물론이고 지방에 계시는 투자분들이 이런 사대문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요. 본 물건이 바로 사대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주거형 오피스텔 때문에 그만큼 희소 가치가 높고 또한 이제
주거와 사업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만큼 임대 수익을 두 배로 볼 수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기 때문에 그만큼 인기가 높은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중구하면 지방에서 관광으로 서울 올라올 때 한 번쯤은 꼭 방문을 하게 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 요즘엔 투자치로도 계속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워낙 이미 상업지로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미래가치 부분도 짚어볼게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충무로 5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본 물건은 바로 도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황금성이 높은 본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본 물건은 바로 인근에 뭐 명동이나 광화문, 종로, 동대문, 업무타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앞으로 미래가치가 높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동대문 시장 팽창으로 인하여 희소 가치가 높은 지역이 바로 중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중구하면 이제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로 인하여 종로구나 뭐 이제 중구나 동대문구 이런 도심 개발로 인하여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제 주거와 업무 문화가 어우러지게 개발됨으로써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한 중구는 도심 개발과 동대문 상권 개발로 인하여 하루가 다르게 변모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업무타운과 청계천 개발과 남산 개발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신주거지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에 젊은 직장인들이 최고로 인기 있는 지역이 바로 중구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번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신주거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곳. 이번에는 오피스텔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지어질 예정인가요? 네, 본 물건은 이제 충무로 5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총 14층 건물에 6층에 위치하고 있는 넓은 투룸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본 물건은 이제 큰 방 두 개와 별도의 거실, 주방, 다용도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1인 가구는 물론이고 1인 사업자에게 아주 인기 있는 본 물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실내를 보시면 알겠지만 에어컨이나 냉장고, 세탁기 이런 가전제품이 풀 옵션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입주 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넓은 투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본 물건은 이제 정 남향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채광이 아주 탁월할 뿐만 아니라 이런 이제 8m 도로에 바로 접해 있기 때문에 차량 진입이 아주 용이할 뿐만 아니라 이제 지상 1층과 지하 2층이 모두 주차장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1세대 1주차까지도 가능한 아주 탁월한 주거용 오피스텔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르신들이 향이 참 중요하다고 했는데요. 여기는 정남향이라는 점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가격 정보도 이어서 살펴볼게요. 네, 주거와 이제 사업장을 동시에 할 수 있는 넓은 투룸 주거용 오피스텔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분양가 면에서도 아주 저렴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총 분양가 2억 9,200만 원입니다. 전세금 약 한 2억 6천만 원 정도 예상해 보시면 실투자금 바로 3,200만 원으로 도심 속에 숨어있는 보석이라고 할 수 있는 넓은 투룸 만나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월세로 전환 시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120만 원 정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은행 대출 약 한 1억 8천만 원 정도 활용하신다면 실투자금 8,200만 원으로 바로 수익과 차익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최고의 업무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중구 충무로 5가에 위치하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 만나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안전한 투자 하셔야 되잖아요. 어떤 점 유의하면서 접근을 좀 해야 될까요? 네, 이런 주거용 오피스텔 투자 시에는 아주 업무타운과 역세권을 잘 보시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요. 바로 365일 공실 걱정 없는 업무타운이 아주 몰려있는 4대문 중심 역세권으로 잘 보시면 성공적인 투자하실 수 있다라고 정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공실 걱정은 좀 내려두시고 접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충무로 5가에 위치한 오피스텔 정보 만나봤고요. 자세한 정보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보세요. 방송 후에도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077-6357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오늘 알짜 정보 소개해 주신 두 분은 탑스크립 부동산투자연구소 전영준 이사, 더좋은부동산연구소 고경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실전부동산 고고는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더 핫한 정보로 찾아올게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